손석희 태블릿 조작 PC를 잡고 있는 미디어워치 변희재라고 합니다. 네, 지금 손석희가 갑자기 장기 휴가를 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. 네, 손석희뿐 아니라 손석희 한 명만 휴가 내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여자 앵커까지 지금 같이 휴가를 낸 상황 같은데, 다음 주 화요일 최순실 1심 재판 선고에서 손석희가 전가의 보도처럼 흔들었던 태블릿 PC가 증거 조작으로 배척될 가능성이 99.9%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 손석희 뉴스에서 그걸 다뤄야 되잖아요. 뭐 어떻게 다루겠어요, 본인들이. 그러니까 냅다 휴가 내고 지금 도망가는 것 같은데, 그러면 휴가 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까요? 지금 상황이요, 지난주부터 검찰이 정말 우수한 수사관을 투입해서 증거조작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. 저하고 그 수사관하고 통화까지 했어요. 그래서 빠른 속도로 수사 마치겠다. 뭐 검찰이 정의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, 검찰 입장에서도. 여기서 더 수사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조작 공범으로 검찰 전체가 덮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, 수사하자 밀고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방통심의위에 이상로 위원이 지금 태블릿 PC 관련 보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방통심의위원장 문재인이 임명한 강상현 연세대 교수 국회 끌려 나와서 조속히 JTBC 태블릿 보도 심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미디어워치가 손석희에게, 손석희가 미디어워치를 가짜뉴스라고 음해한 건 2억 손배 소송이 3월부터 재판 일정이 잡혀버렸습니다. 그리고 최순실 재판에서 태블릿 PC가 증거 채택이 안 되면은 JTBC 전무가 나와서 정정보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지금 보세요. 다 잡아놨어요. 제도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검찰, 방통심의, 언론중재위, 민사재판 다 잡아놨기 때문에 손석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휴가 핑계대고 해외로 도망갈 것 같은데 출국 금지시켜야 됩니다. 검찰이 출국 금지 하겠어요? 이 손석희만, 손석희가 사라졌을 때 PC 조작을 밝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. 왜냐하면 JTBC 기자들하고 홍정도 대표이사 그대로 있기 때문에 PC 조작 밝히는 데 문제가 없는데, 배우 세력을 밝힐 수가 없어요, 손석희가 도망가 버리면은. 그래서 만약에 해외로 손석희가 나간다, 제가 볼 때 못 돌아올 것 같습니다. 못 돌아올 정도가 아니라 암살 당할 수 있어요, 암살. 손석희 혼자 도망가겠습니까? 그 배우 세력이 지금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거를 막긴 막아야 되는데, 아, 도망가는 거 막을 방법이 없네 지금. 아무리 생각을 해도. 그래서 내일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손석희가 다니는 세검정 성당으로 가잖아요. 이거 막을 사람은 손석희 부인밖에 더 있겠어요? 이거 막을 사람은? 손석희 해외 나가면 관 속에 들어가서 들어온다니까요. 제가 장담합니다. 뭐 손석희 부인하고 아들이 막아야지. 그리고 배우까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? 손석희한테 태블릿 PC 조작된 거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준 사람이. 제가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, 이거?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한겨레 기자가 그랬잖아요. 손석희 그거 준 게 아니라 받았다고. 누가 줬냔 말이야, 손석희한테 조작된 PC. 손석희가 사라지면 이걸 밝힐 방법이 없다. 그래서 내일 일단 서울 계신 분들 그 성당에서, 하여튼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. 더 신부, 손석희 부인도 부인이지만 신부, 손석희 지금 휴가 때 해외 나가면은 끝난다. 그래서 성당 식구들이 잡아서 빨리 검찰에 출두시키는 게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거고, 우리가 배후 세력까지 밝혀야지만 이게 국가를 완전 정상화시키는 거지. 손석희 사라지면요, 이거 안 봐도 뻔한데 손석희 밑에서 같이 왔던 기자들, 뭐 심수민이, 손영석이 이런 애들 손석희가 시켰을 것 뿐이다. 난 손석희 지시만 따랐다 할 거고. 특검이요? 특검? 아, 손석희가 여양력 1위, 신뢰도 1위인데 손석희 믿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. 홍석현이?
손석희가 그냥 알아서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된다니까요, 이게. 그냥 미지의 미해결 사건으로 갈 공산이 커졌으니까 손석희 지금 이거 잡을 사람은 신부님과 손석희 부인밖에 없다. 여기서 못 잡아주면은 이건 사람 하나 그냥 날아가는 거고 이 진실이 지금 파묻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현재 스케줄은 그렇습니다. 현재 스케줄은 미디어츠 황희연 대표가 화요일날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받고 설 연휴 끝나고 제가 수사를 받고 3월 초에 손석희가 검찰 나가야 되거든요. 3월 초에 이 검찰이 스케줄 이렇게 잡아놓고 손석희 해외 도망가는 거 지금 뭐 눈뜨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검찰 입장에서 편하죠. 손석희 사라져주면은 그냥 손석희 한 명이 다 했다 끝 이럴 거 아닙니까. 그래서 태블릿 조작은 지금 완전히 밝힌 상황까지 됐는데 배후 세력까지 잡는데 지금 우리가 총력전을 좀 또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 독자분들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수시로 미디어치 TV를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부인이 목각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. 본인이 나가는데 이거.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요. 손석희, 손석희. 신장어가 이거 하이드인가 이거 큰일 난다 해서 이민 가겠다 그러는데 초록시금 스테이크를 때는 정규리 씨가 앞쪽과 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대놓고 얘기 안 하는데. 나도 찍어야지. 황장수. 방송 계속 나와 있습니다. 지난 지지난 총선 직전에 저하고 신인식 황장수 셋이 방송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내각제 개헌이 나라 방식입니다.